이번에 연주될 곡은 스페인의 가곡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은 유럽이지만 다른 유럽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과 멋을 가진 나라이죠.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지중해성 그런 기후도 가지고 있고 또 산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형적으로도 유럽의 끝자락,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만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스페인만의 그런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이죠. 스페인의 음악은 스페인만의 그런 격정적인 음악이 발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스페인 가곡,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피아노 반주부가 붙은 그다음에 스페인 노래가 발달을 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될 곡은 그 중에서 스페인의 작곡가인 오브라도스의 그런 작곡한 그런 가곡을 들을 텐데요. 그 중에서 네 곡입니다. 냈다, 사랑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키스해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어머니, 세 번째 곡은 그대의 따운 머릿결, 그러니까 연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고 마지막은 그 신부, 작은 신랑, 또 작은 방에서 그 아름다운 신혼을 꿈꾸는 그런 노래입니다. 연주에는 소프라노 김주연 씨, 또 반주에는 피아니스트 이유아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